최원재의 체크포인트 함께 하시죠.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최원재 전문가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국내 증시 보수적 관점 유지. 최원재 전문가님은 주식시장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서 적절할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바닥은 아직까지 좀더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지금 바닥 확인하고 있다, 거의 다 이제 바닥 시그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금하고 주식 비중 물어봤는데, 뭐 저는 조금이라도 뭐 현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뭐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일단은 지금 금주도 역시 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증시 하락, 뭐 카카오 사태 등으로 인해서 뭐좀안 좋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커버링이 그 목요일 날에 좀 나와서 그 장중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장에는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면서 상승을 대부분 이제 또 하락으로 또 돌려놨지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을 기록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저는 가이던스를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뭐 좋게 제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접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보수적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테스트 한번 차트 보시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215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번에 전저점이었던 2133? 거기까지도 한번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뭐 일단은 지지를 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좀 이탈을 하더라도 이탈하는 시점이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뭐 지수 좀 빠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환율 시장 계속 불안합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5일선 부근에서 뭐 지지력 테스트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환율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도, 또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 같이 뭐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카카오 악재도 좀 나와가지고,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좀큰 이상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수의 좀 하락 압력을 좀더 증대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에 좀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날에 선물 순매도가 한 16,000계약 나왔는데, 금요일 날에는 한 4,000계약밖에 다시 매수를 안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도 주식은 막 2, 3천억대 꾸준히 지금 10월 달 들어서 10거래일째 계속 10월 1일서부터 계속 사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좀 중요한 만큼, 선물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매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걔네들도 2,150 이상으로의 결국에는 상향 돌파 움직임도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 다음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가이던스도 중요하겠군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를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점도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 시장의 불안감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다시 한번 좀 전저점의 테스트도 이번 주간 내 혹은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보수적인 관점 제시했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3분기 호실적 전망.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를 위주로 10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또 자동차의 실적 발표 주목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네. 전문가님?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현대차 기아 예정이 돼 있는데요. 3분기도 지금 가이던스들이 증권사들 이제, 아니, 저기, 실적 예상치가 좀 나왔는데, 뭐, 대부분 종합을 해보면은 2분기보다 소폭 더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현대차 기아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비수기인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출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평균해서 보면은 약 35조 4천억 정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3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2조 뭐 9천억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만약 예측대로라면 3분기에 약 8.6% 정도가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분기서부터 8%대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원래는 기존에 한 4%, 많으면 한 5% 정도, 5% 중반 정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8%대를 유지하고 있다. 뭐 성장성에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매출 같은 게 약 22조 1천억, 약 22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2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지금 21조 8천억인데 22조 정도 나오면 약 매출은 2조 정도, 2천억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2분기에 2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현대차 기아 호실적의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공급난이 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역시 고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SUV 등이 좀 많이 팔리면서 판매 증가로 인해서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 지금 인플레 감축법 개정안이 일단 발의가 돼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 완전히 개정안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한 2년 정도 유예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벌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시간을 벌는 그 기간 동안 미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전기차 전용 라인이죠. 그거를 이제 빨리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완공 예정 연도는 26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2년 정도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25년까지는 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기차 공장 완공 여부에 따라서 조금 피해는 좀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은 뭐 더 늘어날 것이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반등 과정에서도 오히려 빠져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수가 좀 빠지면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에 현대차 미국 판매는 감소를 했거든요. 일단 3분기, 2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 자동차주 예상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자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를 봐야 될까요? 근데 증권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조정이 컸겠어요? 네. 네. 일단 뭐 증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만 메리츠 증권은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을 앞두고서 배당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등의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뭐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리츠 화재 등 자회사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뭐 모회사도 실적이 같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좀 빠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빠질지는 좀 모르겠는데 과연 만약에 5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은 당분간은 조금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5일선 좀 테스트가 좀 무너지더라도 전저점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전저점이 저점이 2만 50원, 2만 원이니까 뭐 거기서는 한번 좀 지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오늘 매수는 좀 시초가 이하서부터 좀 천천히 하시고요. 목표가는 25,7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배당 수익률 5% 이상 예상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5일선 지지력과 시초가 이하의 움직임 나오는지 좀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자는 의견 확인했습니다.
최현재의 체크포인트였습니다.